쉬는 시간에 네. 저희들끼리 또 여기서 이름 갖고 얘기했잖아요. 네네. 근데 담당 PD가 가장 안 좋은 아이디어를 냈네요. 뭐라고 했습니까? 저도 잘 못 들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세요? 통족. 통족. 참 얼토당토하네요. 통족이 뭡니까? 통족. 자, 우리 통족 여러분들. 어감 이상하네요. 네. 자, 우리 김창호 선생님의 강의 여러분 큰 박수로 청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지금 시간이 정확하게 몇 시죠? 지금 녹화 시간으로는 9시가 녹화 시간으로는 넘었습니다. 9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사실 오늘 제 개인적인 스케줄이 이제 기업에서 강의를 두 번 하고 와. 그리고 제가 이제 지금도 성악과 교수님께 레슨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오늘이 레슨 받는 날이었습니다. 그 레슨을 받고 그리고 오늘 날씨가 되게 더웠던 거 아시죠? 그렇죠. 네, 쩌 뒤져버릴 뻔했습니다. 정말.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만사형통 지금 저희 녹화가 아마 저희 거의 한 3시간 정도가 될 겁니다. 그렇죠. 이게 되게 쉽지 않은 스케줄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해보니까요. 돈을 받지 않는다면 할 수 없는 스케줄입니다. 그렇죠. 정말 쉽지 않은 스케줄입니다. 저 언어를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런데 살다 보면 이런 거 아시죠? 돈 받아도 힘든 거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엔 돈이 싫을 때 있어요. 그럼 나 돈 안 받을 테니까 차라리 좀 쉬고 싶다. 정말 돈도 모으고 다 싫다. 뭐 돈 얼마 벌지도 않는 거 뭐 한 10억 그런 거 나 진짜 벌고 싶지도 않다. 푼돈 그런 거 진짜 나 진짜 나 돈이 중요하지 않다. 뭐 혹시 김창호 교수님 요즘 그런 심정이세요? 저는 좀 더 뛰겠습니다. 네. 저는 아직은 목마릅니다. 저 삼성동에 빌딩 하나 올리려고 합니다. 네. 옥타워라고 하나 올리려고 합니다. 옥타워. 네. 와. 야, 옥타워 좋다.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도 느끼시고 저도 지금 느끼고 있지만 제 컨디션이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제가 세 가지로 전 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관객과 방청객과 통족과 통족하지 마세요. 예, 이게 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면 사람은 피로가 훨씬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아주 설명하려고 하는 중요한 겁니다. 제 몸 상태가 제가 좀 요즘 치료를 받으면서 좋아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니는 병원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 상태가 좋아진 건 이 녹화를 하기 바로 직전에 먹은 스크류 바로 아이스크림 스크류 바로 돌려서 먹으면은 이게 뇌가 시원해지면서 혈당을 금방 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지가 아주 스크류 바지예요. 야, 네네. 그럼요. 이런 거 얘기하지 마세요, 진짜. 네. 그런데 저는 이제 그 병원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뭐 어떤 병원이다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왜 병원을 다니는지. 저는 한 7년 전에 처음으로 이제 강의가 막 이렇게 많아질 무렵에 너무 무리하다가 제가 운전하다가 앞차를 심하게 받았습니다. 어머. 한 70km에서 80km를 가다가 갑자기 제 의식이 없어지고 제가 앞에 있는 뭔가를 쾅 받았는데 제 목이 이렇게 되는 걸 느꼈습니다. 딱 되고 확 느껴지면서 눈을 떠보니까 제가 앞에 가던 SUV 차량을 80km로 가다가 받아버린 겁니다. 아니 우리 저 TV에 나올 때 보면 그 실험할 때가 50km 정도. 네, 안전벨트 네. 그거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가슴을 쳤던 그게 아마 벨트였던 것 같아요. 와, 근데 80km면 그때 제가 벨트 하지 않았으면 벌써 주님 나라에 가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뭐 한 추도 예배 몇 번 지냈겠죠. 그런데 다행히 벨트를 매서 심하게 충격을 받았는데 외상이 없었습니다. 아, 외상은 없어요. 네, 왜냐하면 벨트를 했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때 강의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지금도 그렇긴 하지만 강의를 하고 죽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냥 강의를 하고 죽어야 된다. 그리고 강의가 있으면은 일단은 좀 있다 죽어야 된다. 네. 아, 지금은 죽을 수도 없다. 감기도 안 걸렸어요. 10년 동안. 그냥 긴장을 계속 하다 보니까요. 그렇죠. 네. 이 강의는 긴장의 연속이지 않습니까? 제가 사실 긴장 안 하고 있는 것 같죠?
긴장 안 합니다. 제가 긴장 안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긴장을 안 하겠습니까? 그렇죠. 철저하게 계산을 하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놀고 있을 뿐이지 계속 저는 뭔가를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간도 카운트하고 있고 여러분이 저를 어떤 시선으로 쳐다보는지도 안 보는 척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재력이 있는 분들이 저를 향한 시선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경 써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닌 거예요. 뒤에서 얘기를 하실 때 제가 어떤 반응을 해야 될까? 뭐 이런 여러 가지의 것들. 그러니까 이게 묘한 긴장감이 돼서 감기가 안 걸리더라고요. 근데 그때도 치료를 안 받았어요. 왜냐하면 강의를 가야 됐거든요. 사람이 긴장하면 안 아픕니다. 그럼요. 사고 직후에는 멀쩡하잖아요. 맞아요. 군대에서도요. 긴장하고 맞으면 잘 안 아파요. 아픈 걸 모르는 거예요. 다른 거에 신경을 너무 많이 쓰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정신을 추구하는 게 강력한 사람은 몸의 상태를 잘 정확하게 인식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막 피멍이 들어있고 그런 거예요. 남편하고 싸우고 있을 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남편 얼굴에 피멍이 돼가지고 싸울 당시에는 아픈 것도 몰라. 남편이 파트라슈가 되는 거예요. 파트라슈. 막 엄마 손목 나가고 이런 현상이잖아요. 예? 뭐 다 경험해봤잖아 저요. 그런데 저는 그때 치료를 안 받았어요. 왜냐? 강의가 또 계속 연속으로 있었고 결정적인 이유는 외상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표가 나야 뭐. 네. 그리고 또 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육이 아프고 뭐 뼈가 휘어지고 이런 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는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뼈는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번에도 한번 강의 때 말씀드렸는데 몇 달 전에 작년이었네요. 네. 한 달에 강의가 이제 사고가 네 번이 났어요. 교통사고가요. 맞아요. 근데 가만히 있는데 막 받고 막 아줌마가 막 이렇게 주차하시다가 받고 또 군용차도 와서 군용차가 와서 또 졸다가 군인 받고 뭐 난리가 아닌 거예요. 냉동차 한번 또 이렇게 또 받아서 또 날르시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때도 강의가 또 계속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병원을 또 안 간 거예요. 왜 안 갔을까요? 뭐가 없었기 때문에? 외상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만약 제가 피해가 조금이라도 났다면 바로 병원을 갔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사고가 났는데 피가 조금이라도 나면 얼른 병원 가야지. 맞아. 뼈가 부러지면 얼른 가서 이거 깁스를 해야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병원에서 치료를 이제 왜 요즘 받게 됐냐면 계속해서 하루에 조금만 있는데도 몸이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후유증 맞습니다 어머니 후유증 맞아요 후유증 네. 후유증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제 엑스레이를 찍어봤는데요. 척추가 너무 심하게 휘어버린 거예요. 그게 완 그때다. 코브라처럼 휘어버렸어요. 목까지. 그래서 야가 제가 목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약간 이렇게도 삐뚤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척추가 휘어지면서 근육을 옮기게 되고. 옮겨진 근육은 신경과 근육을 자꾸 이제 혈관을 거죠. 누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강의 때는 또 모르는 거죠. 긴장하고 또 긴장하고 사람들에 대한 진실한 마음이 있으니까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몸의 상태를. 그리고는 이제 강의가 끝나면 이게 급속도로 심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긴장이 풀리면서. 네. 그리고 이 짜증을 누구에게 낼까요? 가까운 네? 실장님? 실장님이 시켰죠?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저희 실장님한테 짜증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짜증은 막 욕을 하고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딱 표정이 냉랭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딱 이렇게. 야. 그리고 실장님이 뭘 잘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목소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강의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다가 이제 실장님한테는 탁 집에 가서는 이제 말이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이제 너무 아프니까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잠도 잘 안 와요.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돈 그거 뭐 내가 얼마 벌려고 벌어봐야 10억이지 뭐. 10억이 뭐. 한 달에 10억 그거 뭐. 한 달에. 야. 공친 다 치고 나 치료 받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예 한 날을 뺐어요. 치료받는 날을. 그래가지고 이제 페이스북에서 네? 또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물리치료 하시는 분이. 그래서 그분이 자 선생님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아 거기 가십시오. 네. 그래서 아주 유명한 분들 만나게 됐어요. 장미란 선수 치료받는 곳. 그래서 장미란 선수랑 사진 찍었어요. 정말로요? 아니 장미란 선수 있는 사진 앞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제가.
제 장미란 선수가 거기 선생님하고 찍은 건데 제가 저는 이제 그 앞에서 이렇게 찍었었어요. 저 사실 투잡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 이거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공중에 막 끈이 내려오고 네? 그 끈 위로 올라가가지고 막 척추를 교정하고 막 너무 힘든 거예요. 한 시간 두 시간 하는데도요. 근데 몇 번 받았더니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근데 선생님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아우 강사님, 강사님은 골반 자체부터 짝짝입니다. 원래 사람이 짝짝인 게 있는 강사님 좀 심하시고요. 그래서 골반이 짝짝이어서 여기 척추 시작부터 틀어졌는데 충격에 의해서 이게 너무 많이 쉬다 보니까 근데 제가 그래서 뼈의 구조를 살짝 알았는데요. 척추가 이렇게 틀어지잖아요. 네. 아니 이제 골반이 그러면 그 틀어진 것을 보충해 주려고 이 척추가 뭔가를 이렇게 또 다시 틀어준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여기에서 틀어진 걸 잡기 위해서 목뼈가 다시 이렇게 하고 어머. 목뼈 잡은 걸 다시 하기 위해서 무게중심을 잡기 위해서 인간의 몸은 자기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지그재그 그러니까 이런 것을 거. 의학적으로 스크류바라고 한다는 거예요. 스크류바. 아이고. 최종적으로 혀까지 꼬였네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가지고 제가 완전히 척추가 엥엥 이렇게 꼬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등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지압 이런 거 받아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네. 그때만 잠깐 좋지 안 되는 거예요. 뼈 자체를 교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선생님이 해주는 얘기를 너무 아프게 치료를 받으면서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 그렇다. 사람의 마음에도 골반이 있고 척추가 있다. 네. 그런데 어느 날 그게 외적인 강한 충격이나 타고난 그 무엇인가로 인해서 틀어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처음에는 아기 때부터 척추가 상대적으로 좀 발랐겠죠. 근데 살면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삶의 충격이 어느 날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내 등 뒤에서 빵 하고 나를 친 거예요. 누가 나를 그렇게 치던가요? 여러분에게 충격을 준 사람은 누구죠? 가까운 사람? 오히려? 누구요? 본인 스스로? 또 누구요? 친구? 친구? 가족? 어머니들 가족? 누가 여러분에게 충격을 줬습니까? 자식? 남편? 네? 그놈? 그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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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통치 그놈! 그놈. 누군가가 내가 가만히 있는 내 삶에 그 사람의 실수로 아니면 그 사람이 의도적으로 아니면 내가 실수를 해서 강한 충격을 빵 하고 받은 거예요. 삶의 충격을.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그 충격을 받고 외상이 있었으면 자기를 케어했을 거라는 거예요. 아, 표가 났으면. 네. 근데 그때 외상이 없었던 거예요. 왜냐? 자기가 추구하는 뭔가가 있었거든요. 긴장. 생각으로 강력하게 추구했던 그 무엇? 돈을 벌어야 되겠다? 아니야. 높은 자리에 올라가요. 내 자식을 챙겨야 되겠어. 그러니까 그때 엄마는 자기의 마음을 돌보지 않은 거예요. 왜냐? 내가 여기서 정신줄 놓으면 내 딸은 못 일어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여기서 정신줄 놓으면 우리 집은 끝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여기서 정신줄을 놓으면 내 이미지에 먹이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확 이제 뭔가를 잡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는 계속 그렇게 잡고 있었는데 마음의 뼈가 점점 골반이 틀어지니까 이거를 잡으려고 또 다른 뼈가 반대편으로 보충을 딱 해주는 거죠.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중감이라는 인간의 근원의 뼈가 틀어지니까 자존심이 이걸 딱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존재가 소중하다는 걸 모르니까 내가 잘났어라는 걸로 이것을 보완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나도 모르게 내 업적이나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나 그리고 내가 자랑할 만한 그 무엇 이런 걸 자꾸 내세우게 된다는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운동을 잘하시는 분들도 보면은 되게 운동을 잘했는데 티 안 나는 분이 있어요. 그냥 이러는 분 다 이렇게. 그러니까. 다 이렇게. 아까 저희 우리 방청객 한 분이 찾아오셨는데 몸이 엄청 좋으신데 네. 티를 하나도 안 내요. 그 이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저 운동 좀 했습니다. 근데 몸이 이러더라고요. 근데 목소리는 그냥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저 운동을 그렇죠. 좀 했습니다. 선생님하고 대화 좀 하고 싶어요. 돈 있니? 이렇게 딱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있으면 좀 나눠 쓰자. 있으면 좀 나눕시다. 형 운동했다. 근데 이제 그분처럼 되지 않고 운동을 보통 하면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나 운동했어. 완전. 운동!
그리고 다음 나 막 공부 막 이런 거. 네? 나 공부 막 이런. 나 뭐 사는 동네 뭐 아니면 나 뭐 우리 아들 엄청 잘 나가는 거. 맞아. 막 이런 거 막. 어? 아니면 내가 다니는 회사 막 삼성 이런 거. 삼성도 있어요. 삼성. 삼성도 있다고. 아 삼성 있어요? 어, 다른 걸로 해. 삼성. 오케이. 어, 그건 없어. 그건 없어. 통과. 교묘하게 빠져나가요. 방송하면서 는 건 눈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거 뭐 탁 없으면 뭐 다른 거라도 막 이게 척추 계속 틀어지고 탁탁탁탁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살면 삶이 매우 피곤해질 겁니다. 그리고 삶이 살기는 사는데 삶이 맛이 없어요. 그리고 삶의 피로를 빨리 느껴요. 그리고 먹어도 맛을 몰라요. 전 여기가 아플 때요 다 싫더라고요. 너무 싫고 사람이 희마리가 없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자꾸 그걸 커버하려고 얼굴에 이제 컬러 로션을 바르게 되더라고요. 컬러 로션. 여성분들이 애용하고 있는 거죠. 민낯이라고 하지만 뻥인 거 알아요. 쌩얼이라고 하지만 어림없어. 어림없어. 그럼 어느 안전에서 거짓을 하래. 오게 쳐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자꾸 메이크업만 늘어나고 메이크업 늘어나고 이제 근호는 안 바꾸려고 그러고 아 근데 사람들이 내가 피곤한 거 알면 곤란한데 뭐 좀 어떻게 좀 사람들이 모르게 뭐 해봐야 되겠는데 경락을 받을까? 아니면 뭐 좀 항상 전에는 이제 그냥 그것만 발랐어요 선크림. 근데 이제 선크림에다가 이제 그거 바르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손가락으로 해보니까 이제 섬세하지 않아서 스펀지를 썼어요. 스펀지. 여성분들이 맞아. 많이 애용하고 있잖아요. 오게천어. 어느 안전에서 무엄한 것 같으니라고. 아니 누가 들어와요? 거기? 예? 거기 누가 들어와요? 아니 올라가. 자, 그래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자꾸 얼굴에 이제 예? 얼굴이라는 마음에 이제 메이크업만 늘어나는 거야. 맞아. 그 나중에 이 메이크업이 가면이 돼버렸어요. 두꺼워져가지고. 그리고 이제 가면의 특징은 뭐냐면 움직임이 없다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항상 밝은 척만 해요. 힘든 걸 남한테 안 보여줘요. 아니면 항상 센 척만 한다든지. 예. 가면이 돼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 어느 날 우리 마음에도 엑스레이를 한번 찍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내 마음에 엑스레이를 찍어서 내 척추는 건강한가? 내 마음의 척추는 건강한가? 아 나는 자존감이나 인간의 근원에 대한 내 이 뼈가 잘 잡혀 있나?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다른 것으로 뭔가 그것을 자꾸 보충해 주려고 그렇죠. 인간의 마음이 저절로 가는 겁니다.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사실 인간이 왜 자랑을 할까요? 인간이 왜 독특한 행동을 할까요? 사랑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러네. 이미 받고 있는 사랑을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아... 여기가 지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기를 목동이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는 어딘가요? 목동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제가. 목동. 오기천호! 아, 여기 보고 얘기하신 거였구나. 네. 그래가지고 아라라라라 저 도돌아라 돌아가겠어 안되겠어 자 그래가지고 자 봐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왜 자랑을 하고 우리가 왜 필요 이상으로 나의 힘을 과시하고 우리가 왜 필요 이상으로 무언가를 하는 그게 있어요. 남들에게 인상이 좀 찌푸려지게 하고 내 자신도 돌아보면 후회가 되고 나 왜 그랬을까 하고 나 그러지 말아야 될걸. 근데 그것은 우리가 사랑받고 싶고 우리가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받고 싶어하는 척추의 움직임이에요. 근데 사람의 근육을 아프게 할 뿐이죠. 그래서 누구는 되게 독특한 행동을 해서 이렇게 남에게 관심을 그렇죠. 받고 싶어 하기도 해요. 막 독특한 옷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분홍색 바지.
스크류바 바지. 아니, 자기가 진짜 분홍색을 좋아해서 입으면 상관없어요. 맞아. 근데 관심 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어서 막 필요 이상으로 하는 그게 생긴다는 거죠. 네. 다 사랑해달라는 사인입니다. 사인. 척추를 맞추고 싶은 거예요, 인간이. 네. 근데 그 근본이 맞추어지면 이제 이것들은 저절로 제자리를 돌아가 저절로 거예요. 자리를 잡을 것입니다. 열등감도 자리를 잡을 거예요. 상처도 자리를 잡을 거예요. 두려움도 자리를 잡을 겁니다. 오랜 방황도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네. 엑스레이를 찍는 것처럼 삶에도 마음의 엑스레이도 한 번은 찍으셔라. 마음의 엑스레이는 어디에서 찍나요? 어디에서 찍나요? 네? 어디서? 목동? 지금 한 분이 정신병원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무엇 만지고! 어느 안전이라고! 어느 안전이라고? 오게처럼! 이제 세 번 하니까 자기도 웃겨. 오게처럼. 자, 마음의 엑스레이는 어디에서 찍는 거냐면, 자, 보십시오. 엑스레이는 강력한 빛입니다. 그렇죠. 빛이 바로 엑스레이입니다. 아... 진리가 바로 인간의 마음을 뚫고 그 내면까지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삶의 빛, 그 빛 앞에 자기가 설 때 그 빛이라는 건 뭘까요? 말씀입니다. 진리죠. 그 진리의 사실 앞에, 그 어떤 진리의 말씀 앞에 딱 자기가 그 말을 듣게 될 때 알게 되는 거예요. 어머, 내 척추가 휘어졌구나. 어머, 내 골반이 어떤 상처로 인해서 충격을 받았구나. 근데 그때 내가 피가 나지 않아서 나를 돌보지 않았구나. 그래서 시간이 지난 거구나. 이제는 나를 돌봐줘야 되겠다. 이제는 검진도 받고, 여러분 종합검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 거 위내시경도 하시고 장내시경 하세요. 네. 네. 정말 호수가 관통하는데요. 정말 그거 약간 수치스럽긴 합니다. 네. 나라 빼앗긴 것보다 더 수치스러워요. 사실 받아보세요. 네. 여자 간호사 선생님이 호수 넣어주는데 정말 저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저 진짜 부끄러움 많은 남자예요. 네. 그런데 그런 걸 받으셔야 CT도 찍고, 그렇죠. MRI도 필요하면 찍고, 엑스레이도 찍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마음의 척추는 과연 우리가 받은 충격으로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는지.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또한 전문가들에게 그 도움을 겸손하게 청해야 합니다. 그러면 삶에게 하나님께 그 도움을 겸손하게 청하면 도움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건강해질 겁니다. 그리고 건강해지면 알게 되겠죠. 얼마나 우리가 소중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그리고 또한 알게 되는 것은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보이게 되고 그 사람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건강해지기 전보다 훨씬 더 세상을 자기 자신을 따뜻하게 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무엇 만지고 아닙니다. 어느 안전이라고? 어느 안전이라고? 어느 아닙니다. 네. 오게천어. 애들이 배워. 네. 오게천어. 네. 여러분, 우리 모두, 삶의 엑스레이도 한번 찍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척추가 틀어졌다면, 어디에서 틀어졌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는 시간이 꽤 지났더라도, 그리고 치료받는 게 아프더라도, 우리의 자신을 위해서, 소중한 우리의 자신을 위해서 이 치료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항상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그 어제의 나와 오늘의 만남은 내일의 나를 만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이해가 안 되시는 대부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어제의 나와 어제의 나 오늘의 만남은
내일의 나를 만든다. 자,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구체적인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어제와 오늘 우리가 먹은 음식, 이 만남은 내일의 우리의 몸무게다. 아, 이렇게 생각하면 쉽죠? 네. 그렇죠? 그래서 사람은 만남으로 삶이 이렇게 많이 달라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 우리 여성분들, 결혼하신 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남편을 안 만났으면 얼마나 행복한 삶이었을까요? 그런 생각을 가끔이나마 어머니들은 할 때가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우리 주여, 어머니들이 적극 공감하시네요. 네. 주여, 한숨이 나와요. 네. 그때 내가 왜 그놈을 만났을까요? 라는 생각을 하죠. 자, 그럼 보십시오. 전 그래서 오늘 제가 만나고 여러분이 어쩌면 만났을지도 모르는 영화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최근에 한국 영화 중에서 여러분이 보신 것 중에 난 이 영화 상당히 추천할 만큼 감동 있게 봤다라고 하는 영화 크게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자, 최근에 본 영화 중에. 내 안의 모든 것? 내 안의 모든 것. 내 안의 모든 것. 건축학 결혼. 건축학 결혼. 건축학 결혼. 또요? 남자분들 없어요? 뭐. 완득이? 완득이? 그건 조금 됐는데. 완득이 언제 떤 건가요, 그게? 아니, 지금 미국에서 와서 그래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요? 네. 그래도 이해가 안 돼요. 거기 그래요. 요즘 뭐 요즘에, 실시간으로 나온다고 그러는데. 요즘에 미국이랑 뭔 상관입니까? 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전 최근에 건축학 개론이라는 것을 스마트폰으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영화를 딱히 꼭 제가 보려고 그러면 그것이 내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마트폰에 이렇게 한 달에 뭐 월정액을 가입하면 그걸 몇 개를 이렇게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스마트폰을 딱 보는데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네. 한 시간 반을 보고 있잖아요. 네. 전자파가 손에 엄청 들어갑니다. 이게. 이게 엄청 나와요. 이게 뜨겁고. 열이 나죠. 예, 그런데도 이거를 딱 제가 처음 딱 보는 순간부터 끝까지 놓지를 않고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영화를 그렇게 볼 수 있는 몇 가지의 저와의 그 연결되는 코드가 있었습니다. 건축학 개론 보신 분 손 한번 들어주실까요? 많이 보셨어요. 상당히 많이 보셨네요. 그럼요. 네. 지금 우리 같이 남자 여자분이 두 분이 오셨는데 여성분만 손을 보니까 남자분이 어떤 놈이랑 본 건데? 라고 하는 표정으로 잡아보셨는데 같이 안 들었어요. 네, 그렇죠. 같이 본 건 아닙니다. 딴 오빠하고 본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건축학 개론에 보면 저랑 공통점으로 맺어지는 고리가 몇 개 있었는데 첫 번째는 제주도가 나온다는 겁니다. 맞아. 그렇죠? 제주도가 나오면서 김창호 교수 생각나요. 예, 제 고향이지 않습니까? 맞아. 그리고 그 주인공, 여자 주인공의 아버지가 제주도에 땅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저희 집은 빚을 좀 갖고 있어요. 제주도에 빚을 갖고 계시군요. 그 많은 땅 어떻게 하신 건가요? 저희 집은 땅이 좀 없고 지금 빚이 좀 빚을 좀 가지고 좀 있어요. 예. 제2금융권에. 그래서 제2금융권. 이제 엄마가 은근히 저에게 갚아줘라라는 눈빛을 계속 보내고 계셔요. 그런데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거기에 나오는 대학입니다. 대학? 거기 그 여자 주인공, 남자 주인공이 다니는 대학. 예, 예, 예. 그 대학이 제 출신 대학입니다. 그러시구나. 네. 거기 이제 그 이제 경희대학 그 회기동에 있는 캠퍼스. 선배님, 캠퍼스. 선배님이시네요. 네. 아, 그래요? 예, 예, 예. 아, 거기 학교요? 예, 예, 그렇습니다. K대학교. 예, 예. 아, 그래요? 사자. 그래요? 이미 경희대학이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근데 그걸 또 유독 또 사자라고. 이게. 근데 이니셜로 K 하면 전 뭐가 되는 겁니까? 이미 제가 경희대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부족했네. 또 경희대 좋아요. 전에도 한번 소개했지만 조경이 잘 돼 있는 학교예요. 그 인재보다는 나무를 심는다라는 어떤 그런 모토가 있었어요. 저 되게 공감해요. 네, 네. 공감합니다. 그리고 그 미대 올라가는 쪽에 데이트하기 엄청 좋아요. 숲이 우거져가지고 막 어두침침하니 엄청 좋아요. 그래서 이제 총학생회에서 이제 가로등을 해줬어요. 가로등을? 학생들이 가로등 다 깨버렸어요. 학생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생각을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가로등 깨진 어둡게. 사건이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학교, 그래서 영화에서 중간중간 탁 나오는데 이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결정적으로 그 남자 주인공이 첫사랑. 그 친구가, 그 남자 주인공은 이제 건축학과를 다니고 여자 주인공은 전공이 뭐였죠? 음악. 피아노. 네? 피아노 음악. 네, 피아노과 학생이었습니다. 1학년이었죠. 저도 이제 딱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선명하게 기억할 수 있는 제 첫사랑이
피아노과 1학년 학생이었어요. 아, 정말? 아. 정확하게는 제가 그때 1학년이었고 아. 저는 이제 나이를 많이 들어서 학교를 갔습니다. 그러니까요. 25살. 나이 차이는 좀 있었겠네요. 네. 아니 이제 제가 얘기할게요. 자, 제가 얘기합니다. 제 첫사랑이니까 제가 얘기합니다. 자, 제 첫사랑이죠. 선생님 첫사랑이 아니에요. 네, 제가 얘기합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저는 이제 25세 1학년이었고 근데 이제 그 친구는 동갑이었는데 대학원생이었던 거죠. 이해되시죠? 이해됐어. 자, 남의 여자 많이 얘기하지 맙시다. 자, 물론 이제 제 여자도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그 친구는 대학원 1학년인데 이렇게 합창단 반주를 하고 있었고 저는 이제 학부 1학년으로 들어가서 처음에는 이제 선배님 제가 한 거죠. 이제 학번이 상당히 높으니까요. 선배님 하다가 이제 그 선배님이 뭐가 됐을까요? 여자친구? 이제 여자친구가 된 거죠. 그렇죠.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됐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아닌데 그냥 자연스럽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캠퍼스에서 막 그런 추억이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처음 다른 추억은 하나도 없는데요. 처음으로 손을 잡았던 그날 기억이 있더라고요. 무서운 게 아니죠. 손을 인간의 손을 잡는 게 그렇게 무섭거나 더티하는 행동은 아닙니다. 네. 하고 이럴 그런 게 아니에요. 저 무슨 뭐 병 욕고 이런 사람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었냐면 딱 그 영화를 보는데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 친구의 손을 잡고 싶은데 남자가 여자의 처음 손을 잡는 그날 아주 그 어떻게 잡아야 할지를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물어볼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뭐라고요? 야, 손 잡아도 돼? 근데 그 여자가 안 돼 라고 하면 난 뭐라고 얘기할까? 그러면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농담인데!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아, 근데 이게 너무 유치한 거예요. 그렇지. 아니, 뭐야 이게. 맞아. 그러다가 그냥 같이 도서관 앞에서 길을 나오다가 아무 예고도 없이 갑자기 손을 벌컥 잡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어떻게 했을까요? 어머! 이렇게 하면서 손을 탁 빼더라고요. 제가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상황을 어떻게 마무리를 못하고 그냥 앞으로 막 뛰쳐나갔죠. 그리고 이제 쫓아오더라고요. 아, 쫓아와. 아, 창호가 그런 게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네가 갑자기 손을 잡아서 당황한 거야.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스럽고 마음이 성숙되지 못해서 이런 대사를 쳤습니다. 내가 너를 치욕스럽게 생각했다면 정말 너무 미안해.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야. 그래서 그때 내가 왜 그때 그런 유치한 말을 쳤을까. 손을 왜 그렇게 잡았을까. 이런 생각이 그 건축가 개론을 딱 보는데 다 나는 거예요. 결국 그 여자분이랑 제가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여러분의 기도대로 안 됐어요.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염려해 주시고 소망해 주셔서 저는 그 여자분과 깨진 거예요. 다 여러분 때문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는 결국 이제 독일로 유학을 갔습니다. 대학원생이니까 바로 유학을 가더라고요. 저는 학부생이었고 그리고 저는 제가 상당히 진심으로 좋아했었나 봐요. 계속 이렇게 기약을 안 해주고 갔는데 선물을 사서 보냈습니다. 슈퍼에서 파는 한국의 모든 종류의 라면들을 하나씩 사서 소포에 이렇게 해서 보낸 거죠. 그리고 이달의 권장 도서는 이거다. 그래서 책과 함께 이제 그 이렇게 보낸 거예요. 책과 라면을 같이 그렇죠. 넣어서 책과 라면 함께 네. 그 오동통한 것도 샀었어요. 그러니까 오동통한 거 그리고 이제 그 맛있는 동산을 좋아하셨기 때문에 그 과자 네? 어떤 되게 맛있는 그런 네. 동산 땅콩 묻은 거 땅콩이 동산에 범벅이 돼 있는 그런 네, 그 과자도 함께 독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결국 제가 계속 보내는데 뭔가 이게 느낌이 아닌 거예요. 어느 날 전화를 했죠. 공중전화로. 네. 그리고는 여보세요? 그러는데 그 친구가 정말 영화 한 장면처럼 이러는 거예요. 창호가 왜? 사실 나 너 부담스러워. 그 순간 갑자기 사람이 되게 냉정해지고 착해지더니 그래. 그래. 너 유학생활 잘 마치고 돌아와. 그래 기도해 줄게. 그럼 전화를 뚝 끊었어요. 그리고는 그 영화의 남자 주인공처럼 저는 1년 힘들더라고요. 그 1년이 사람이 어느 만큼 힘드냐면
이렇게 숨을 쉬기가 어려울 정도로 힘이 드는 거예요. 가슴이 아파. 가슴이 막 이렇게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왜냐? 한국에 있었으면 내가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를 하도 할 텐데 어디 있습니까? 독일. 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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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젊은이. 늙은이도 아니고 젊은이에요. 젊은이. 젊은이가 얼마나 뭡니까? 그리고 저는 독일 말도 못해요. 영어도 못합니다. 돈도 없습니다. 독일에 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한국에 맞아. 있었으면 찾아가서. 아 그래 좀 찾아가서 야 좀 뭐 왜 그러냐 그래. 어? 우리 동산도 같이 먹고 그랬는데 어? 좀 다시 잘해보자 이렇게 할 수 있었을 텐데 아마 찾아갈 수 없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오히려. 1년을 힘들었는데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그 힘듦을 극복하기 위해서 막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여기서 여기 연인들이 있잖아요. 연인들이 헤어져 봐봐요. 자기가 그것을 이겨내려고 막 별 묘안을 다 짜네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죠. 오케이. 오케이. 독일에서 독일 오빠 소세지 먹는 오빠 한번 만나봐. 어, 이상한 오빠. 오케이. 그러면 나에게 돌아올 거야. 이런 생각을 했는데도 별로 만회가 안 되지. 안 되더라고요. 그 무엇도 위로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는 정말 1년이 딱 지났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정말 이렇게 싹 하고 없어지더라고요. 전 영화를 보면서 그때 기억이 다 떠오르는 거예요. 힘들었던 기억도 떠오르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는 힘들지 않죠. 지금은 이제 아이가 있거든요. 그렇죠. 저도 아이가 있고 그 친구도 아이가 있더라고요. 어? 어느 날 그 이렇게 뭐 이렇게 뭐 그거 있잖아요. 홈페이지. 거기서 보니까 아이들 둘이 있고 외국 오빠로 보이는 놈이 하나 있더라고요. 오, 오, 오. 그래서 오케이. 소원대로 되네. 외국 오빠 만났구나. 오케이. 그런데 전혀 그게 마음이 아프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전 그리고 그날 밤 이 핸드폰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이 어느 날 살다 보면 죽을 것 같이 힘든 날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이 있어요. 있죠. 그리고 제 기억에는 그리고 또 제 경험에는 만사형통의 이 시간에 이 늦은 밤에 찾아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고통을 한 번 정도 경험해 본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온다는 거예요. 마냥 즐거웠던 사람들은 여기에 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저 웃음소리를 들어보세요. 어떻게 알았지? 맞아,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알았지? 오랑캐 버전이죠.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알았지? 그렇죠. 그리고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이런 강의에 와서 이런 건. 강의를 듣는 건 삶이 결코 순탄치는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젊은이가 많구나, 젊은이. 그렇죠. 웃기는 지점인가요? anyway. 자,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여기 상대적으로 젊은 여성들이 꽤 많아요. 원래 이런 강의들은 나이가 많은 그렇죠. 어른들이 듣는 겁니다. 남편을 바꾸고 싶을 때. 아니 진짜 점점 어려지는. 그렇죠. 네. 저희 어머니 항상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네. 어렸을 적에 저한테 공부해라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니에비 같은 놈이 돼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엄마가 같은 분들은 이 얘기를 너무 절실하게 다 알고 계신 거죠. 맞아. 사실은 이 강의는 어쩌면 저에게서 엄마에게 가는 게 아니라 엄마에게서 저에게 나온 겁니다. 그 힘든 삶을 본 아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할 때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뭔가 그게 통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정말 희한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정말 해결책은 갑자기 이 문제를 완전히 바꿔줄 그 누군가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갑자기 남편을 바꿔줄 그 누군가가 나타나나요? 아니죠. 나타나지 않습니다. 한순간에 뿅 하지 않아요. 남편이 갑자기 바뀌나요? 그런 경우가 있나요? 남편이 갑자기 바뀌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죽기 전이나 죽을 고비를 넘겼거나 그런 경우에는 사람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은 이때까지 살던 방식으로 살아가길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편안해합니다. 네. 먹던 밥을 먹어야 그렇죠. 편안해하죠. 입던 옷을 입어야 편안한 거죠. 편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어떤 옷 입고 오신 거예요? 입던 옷이에요. 입던 옷 그대로 입고 신경 쓰면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정말 신경을 써서 이렇게 될 수가 네. 없습니다. 이게. 그럼요. 자, 그럼 입던 옷을 입고 온다고요. 그렇죠? 입던 옷을 입고 와야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개팅 갈 때도요. 잘 되려면은요. 입던 거 입고 가셔요. 아. 새 거 입고 가면 이상하게 뭐 안 됩니다. 면접 볼 때도 그래도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차라리 면접 볼 때는
새 거 입고 가지 말고 미리 한두 번 입어보고 그리고 가는 게 낫지. 갑자기 맞아. 그날 새로 바꾸고 이렇게 하면요. 사람이 뭔가 어색해서 자기 능력을 잘 발휘 못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삶은 갑자기 바뀌지 않죠. 갑자기 누군가가 나타나서 그렇게 바꿔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쩌면 요즘 죽을 것 같이 힘든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숨쉬기 곤란할 정도로 고통스러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 오셨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숨쉬기 어려운 친구가 오자고 해서 여기 왔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 친구 때문에 숨을 쉬기가 어려울지도 몰라요. 맞나요? 아니에요. 눈은 맞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목소리는 인간관계 때문에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전 오늘 그걸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건 바로 관하다라는 뜻입니다. 에? 관. 관하다? 관. 한자죠. 바라보다라는 뜻이죠. 관. 바라보다. 근데 바라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 사건에서 좀 떨어져야 되는군요. 그렇죠. 이렇게 한 발 나와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객관화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제주도가 첫사랑이 핸드폰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보는 거니까 그때 추억들이 새록새록 돋아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랬었네 라고 그렇죠.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강의를 듣는 이유, 우리가 책을 보는 이유, 그 모든 이유도 저는 관하는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생각해요. 아, 저 사람 얘기를 듣고 보니까 내 삶이 보이네 이런 게 있어요. 아, 저 책을 보니까 내 삶이 보이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최초로 자기가 주관적이었던 자기에게서 좀 이렇게 나와서 그걸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게 되니까 별 문제 아닌 게 있어요. 그렇죠. 내가 그거 가지고 이렇게 했나? 내가. 아, 그때는 그 여자 없으면 죽을 것 같았는데 맞아. 지금 죽어요, 죽지 않아요? 안 죽죠. 안 죽어요. 절대 못 죽죠. 그때 그 남자 없으면 죽을 것 같았죠. 네. 지금 그놈 때문에 죽겠잖아요. 네? 안 죽어요. 사람 웬만해선 잘? 안 죽어요. 맨날 죽겠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죽겠다 하시고 죽을 것 같죠? 사람 잘 안 죽는다니까요. 그리고 더 확실한 거는 죽기를 각오한 자는 더 잘 안 죽어요. 근데 죽음의 상태를 두려워하는 자는 별일 아닌 거에도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오신 거 잘하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림을 그립니다. 어떤 사람은 글을 써요. 왜냐? 글을 써서 보면 자기가 뭘 고민했는지가 보이거든요. 네. 그리고 영화를 봤더니 그리고 책을 봤더니 누군가의 얘기를 들었더니 아니면 다른 사람 사는 걸 봤더니 자기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랬구나. 그리고 그 지나감은 시간도 하나의 지나감입니다. 전에 한번 했던 말씀을 꼭 한번 소개하고 싶습니다. 영화 킹덤 오브 헤븐에 보면 둘이 전쟁을 합니다. 십자군과 모슬림이 예루살렘을 차지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은 뭔가요? 성지. 성지죠. 성지순례. 네. 네. 네, 성지입니다. 모슬림에게도 성지고 맞아요. 십자군에게도 성지입니다. 근데 이 십자군과 모슬림이 이 성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수십 년 동안 싸웁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영화에선 누가 이기죠? 십자군이 이깁니다. 그리고는 협정을 맺어요. 예루살렘 안에 사는 백성들을 외국으로 보내준다는 조건 하에 모슬림이 예루살렘을 차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명의 수장이 살라딘과 올란드 볼룸이라는 아주 젊은 친구 그 둘이 이렇게 나와서 서로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군의 수장이 이렇게 묻죠.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예루살렘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웠는데 당신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뭡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라고 하니까 그 살라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Everything. 전부다. 이 발음은 저보다는 레이나 선생님의 발음으로 듣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전부다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한 번만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Everything. 왜 우리는 이 띵이 안 될까? 띵이. 난 Everything. 기분이 나쁘네요. 네. 네, 전부다. 왜냐? 전부였기 때문에 싸운 거죠. 그렇죠. 어느 날 보면 저희가 죽을 것 같은 그 이유는 우리의 전부입니다.
내 성지예요. 이걸 꼭 지켜야 되겠어요. 어떤 사람은 여자친구가 자기의 성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이미지가 자기의 성지입니다. 그럼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자존심이 자기 성지죠. 성지예요. 어떤 사람은 또 뭐가 성지입니까? 돈이 성지일 수도 있어요. 돈이 성지. 나는 모든 건 다 잃어도 돈을 잃을 수는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돈이 그 사람 성지입니다. 아니면 뭔가를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나는 보장받아야 되겠어요. 난 다 필요 없어. 나는 매달 정기적으로 돈이 들어와야 되겠어요. 그리고 나는 내 아이와 내 가족을 부양할 내 직장이 내 성지예요. 사람마다 다 그 성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 성지를 지키기 위해서 수십 년을 전쟁을 한 거죠. 그리고 그것은 무엇이라고요? Everything. Everything? 구린 발음 말고 버러 발음으로 해 주십시오. Everything. 그렇죠. 그리고는 당연한 저 대답을 하고 수장은 말을 돌려서 자기네 진영으로 갑니다. 아, 멋있다. 그러더니 갑자기 말을 살짝 한번 탁 틀더니 다시 돌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또는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 이걸 다시 한번 영어로 할게요. 또는 아무것도 아니다. Or nothing.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Or nothing. 물론 중동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렇게 발음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Or nothing.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근데 그게 영화의 마지막입니다. 수십 년 전쟁을 한 이 영화의 마지막이 처음엔 되게 허무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이게 뭐야? 전쟁 이렇게 계속 해놓고 전부 다 또는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어느 날 보면 저희가 죽고 사내하는 문제는 전부였는데 또 시간이 지나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야. 네,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아이 특목고 못 간 게 전부인데 어느 날 보면 그게 또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여성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 몸에 살이 찐 게 어느 날 전부인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 보니까 전부예요. 전부예요. 전부. 그거가 그 전부. 전부, 전부야.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이건 전부입니다. 예, 전부예요. 영혼이에요. 지키세요. 빼앗기지 마세요. 빼앗기지 마세요. 지금 다 포로들이야. 지금 몸매가 포로에 안 돼요. 전부 빼앗겼어요. 자, 그럼 보면 어느 날 보면 누구는 이혼한 게 자기의 전부예요. 그래서 그 이혼한 사실을 감추려고 맞아. 별 가면을 다 쓰기 시작해요. 집에 남편도 없는데 남편이 있는 척. 막 신발 놔두고. 뭐 신발도 놔두고 옷도 걸어두고. 또 어떤 남자는 또 아 자기 원래 그 학교 안 나왔어요. 그런데 뭐 그거 아닌 거 막 감추려고 또 뭐 그게 자기 전부예요. 어떤 남편은 이제 정년퇴임했어요. 근데 와이프한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회사에서 사실 그냥 잘린 건데 자기가 먼저 새로운 세계를 준비한다고 자기가 그만뒀다고 얘기를 해요. 이걸 심리학에서는 구라라고 합니다. 구라. 구라. 구라죠. 자기가 잘린 거거든요. 그게 학술용어예요. 그렇죠. 언어학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남자의 자존심. 전부예요. 전부. 근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나서 보니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소개합니다. 지금은 전부인 것 같은 것이 어느 관점에서 보면 아마 아무것도 아닌 게 될 겁니다. 지금은 죽을 것 같은 일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죽겠어요. 맞아.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 날이 오기도 할 겁니다. 여러분, 건축학개론이라는 영화를 보고 자기의 삶을 한 번씩 돌아보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그런 기회를 마련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늦은 밤에 사실 또 여기를 오신 거겠죠. 맞습니다. 네, 누군가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 삶을 보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은 김창욱을 보고 싶어서 온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레이나 선생님을 보고 싶어서 온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젊은 남자들이 이렇게 올 수가 없어요. 왜냐?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호의적이지가 않아요. 지금 시선이 저한테 와야 되는데 자꾸 이쪽으로 가네요. 레이나 선생님한테 가요. 강의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시선들은 자꾸 이렇게 간다고요. 자꾸 영어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아까 레이나 선생님이 얘기할 때는 얼굴이 화사하게 피더니 제가 얘기하니까 아유 빨리 끝내라. 다시 돌아와. 다시 돌아와.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보러 거기에 간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의 삶을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보고 자기의 삶을 못 보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주인공은 우리죠. 나. 네. 무대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의자에 앉아있는 여러분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너무 힘든 것 같으신 일이 혹시나 있으실 겁니다. 아니면 과거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겐 또 그 일이 아마 생길 겁니다. 그렇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시간이 지나서 보고 그리고 또 이제 후에 토크 시간에 어떻게 하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지금 뒤에 의자가 자빠졌지 않습니까? 지금은 전부인 것 같아요. 당황스러워요. 그렇죠. 그렇지만 끝나고 보면 저건 대단한 일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방송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녹화를 하는 게 7월의 마지막 날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방송은 저희가 지금 그렇죠? 8월 말에 나가고 있습니다. 방송은 이제 8월 한 중순 정도에 네. 나가지만 실제 저희가 녹화하는 건 좀 미리 녹화를 하지 않습니까? 여행을 갔다 오신 분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휴가 갔다 오신 분. 휴가를 좀 나 휴가 갔다 왔다. 오, 레이너 선생님도 다녀오셨구나. 지금 휴가 기간. 예, 괜찮습니다. 내리시고 나는 이제 이 녹화 마치고 나서 다음 주부터 뭐 이번 주부터 뭐 휴가 여행이 계획되어 있다라는 분 손 한번 들어 주세요. 풍정 아나운서는 또 계획되어 있고 다음 주에 다음 오시고 그리고 나는 휴가 없이 계속 그냥 휴가다. 아이고. 그냥 휴가였다. 나 그냥 막 그런 거 없다. 그냥 계속 휴가다. 네. 집에서 휴가. 계속 휴가. 계속 휴가. 오케이 오케이. 우리 어린이도 네. 손 들어. 지금 계속 휴가이신 분들의 얼굴 표정이 좀 이래요. 이런 거. 참 영혼이 맑다라는 느낌을 갖게 되네요. 영혼이 맑다. 저는 이제 그 휴가를 이제 저희 CBS 이거 겸 갔다 온 겁니다. 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을 중간에 약간 좀 느리게 하더라도 살짝만 이해해 주십시오. 그 왜요? 왜냐면 지금 아직 시차가 조금 적응이 안 됐고 제가 또 영어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게 조금 이게 회전이 느린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저희 엄마를 보면서 저희 엄마 항상 이러셨어요. 누구 엄마는 못 죽어. 제가 엄마 왜 못 죽어? 그랬더니 바빠서 시간이 없어. 엄마는 엄청 바빠. 얼마나 바쁘면? 왜냐면 자 지금 앞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앞에 가족이 두 가족이 오셨는데 이 가족은 딸 둘, 아들 하나, 이게 세 명의 가족과 함께 이렇게 오신 거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 가족은 이렇게 엄마, 아빠, 딸 셋이 이렇게 온 거예요. 근데 지금 좌석 배치를 봐도 이 가정의 어떤 애정도가 확인될 수 있거든요. 좌석 배치로요? 그렇죠. 여기는 이제 엄마, 아빠랑 바로 옆에 앉잖아요. 애정이 있는 거죠. 애정이 있고 앞으로 넷째가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근데 이제 이 집은 중간에 애들이 셋이 이렇게 있어요. 이제 부부가 사이가 좋아요. 좋아요. 자, 그런데 저희 집은 이제 여섯입니다. 여섯. 이 집 식구 둘 합친 여섯. 와. 저희 큰 누나하고 저하고 한 20살 차이가 가까이 나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를 낳고 조금 일이 정리가 될 때쯤 되면 또 하나가 둘째를 시작되고 얘가 또 뭘 해야 된다고요. 그럼 얘가 또 이제 뭐 마치면 또 셋째. 또 넷째. 또 다섯째. 여섯째. 그리고 이제 저를 또 낳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는 이제 바빠. 항상 바빠. 엄마는 시간이 없죠. 그래서 저희 집은요. 휴가 같은 게 없었어요. 가족끼리 휴가 간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기에 지금 나이가 40이 넘으신 분들은 우리는 가족끼리 여행을 뭐 휴가를 갔다. 맞아. 이런 분들은 조금 사시는 분이죠. 그렇죠? 아니 뭐 휴가 이런 개념이 생긴 지가 그렇게 제가 보기엔 오래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막 이렇게 그래서 이제 막 휴가 가기를 막 기다리죠. 요즘 사람들은 나 진짜 이 진짜 이 들어온 직장 막 그렇게 생각하는 아나운서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 진짜 이 들어온 직장 나 진짜 진짜 라디오 맨날 밤에 시키고 말이야. 뭐야 이게 없어야 뭐야 이게 없어 왜 밤에 시키냐고 밤에 나 이제 장가도 못 가고 씨 나 이제 본인은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예. 네. 끝까지 있습니다. 행복해요 저는 네. 행복한 네. 표정이에요 저게? 눈물이 고개를 떨고 있어요 행복해요
자, 그럼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아, 나 진짜 휴가철만 돼봐. 진짜 아, 나 진짜 좀 쉬어봤으면 좋겠다. 쉬어봤으면 좋겠다. 예? 아, 그래 진짜. 그래서 남자들은 이런 생각도 해요. 어느 날 이렇게 여보, 나 너무 힘들어. 나 진짜 딱 한 달만 쉬었으면 좋겠어. 예? 딱 벌써 지금 이 얘기 할 때 지금 남자분들 중에 딱 이렇게 하는 분이 있다고. 아, 맞아, 맞아. 여보, 나 진짜 한 달만 쉬었으면 좋겠어. 나 진짜 한 달만 당신을 떠나게 해줘. 여보, 나 진짜 한 달만 제발. 어? 오, 네. 나 이때까지 이렇게 힘들게 살았잖아. 당신 옆에서. 어? 나 한 달만 나 진짜 나에게 시간을 주라 진짜. 아버님 한 달만 아버님에게 시간을 주시면 아버지는 어떤 걸 하시고 싶습니까? 책 보고 싶다. 책 보고 싶다? 책 볼 시간도 없으신 거예요. 그렇죠. 진짜로. 가장 좋아하는 작가는 누굽니까? 네. 기독서적 경건서적 말이에요. 기독서적 경건서적 읽는데 작가는 모른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책 보고 싶다는 건 구라. 아버님 한 달만 휴가를 주시면 뭐 하고 싶습니까? 저는 해외여행 가고 싶습니다. 해외여행. 혼자 가고 싶습니까? 가족 다 데리고 가고 싶습니까? 가족과 같이 가야죠. 오. 방송이니까. 방송이니까. 아이들 표정은 과히 좋지 않았다는 거 아시죠? 아, 그래도 아버지가 아주 정치적이셔요. 자, 그런데 자 보십시오. 사람들은 다 그런 생각합니다. 나 일주일만 시간 줬으면 좋겠다. 한 달만 맞아요. 시간 줬으면 좋겠다. 직장 진짜 나 정말 쉬었으면 좋겠다. 이런 경우가 있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해서 기적처럼 휴가를 받아서 외국을 가고 어느 날 책을 보러 조용한 데로 들어갔는데 어떻습니까? 뭔가가 이상한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아, 나는 놀면 아파. 아, 난 일하다 죽을 놈이야. 이제 놀면 아픈 거예요. 맞아. 저희 어머니가 그 아버지가 먼저 항상 돌아가셔야 한다고 얘기를 해요. 한 달이라도 하루라도. 근데 저는 거기에 아주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처음에는 아, 우리 엄마는 무슨 저런 식이야? 맞아. 어떻게 아빠 한 달 먼저 죽으라고 그렇게? 어렸을 적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죠. 아 진짜 우리 엄마는 정말 저건 아닌 것 같아. 이랬는데 어느 날 이제 조금씩 나이가 들면서 생각하게 된 거예요. 아 아버지가 항상 새로운 밥을 드시길 원하셔요. 새밥. 새밥을 드시면서 저희 아버지는 두 그릇을 드셔요. 그렇죠. 그리고는 마지막 코멘트로 이렇게 얘기하셔요. 아따 맛없어! 다 드시고 나서 두 그릇 먹고. 그 이제는 일을 안 하시는데도 아침에 그 시간에 식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녁에 어딜 갔다 오셔도 꼭 집에 오셔서 식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엄마는 거기에서 이제 벗어나고 싶지만 아무도 그것을 해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우리 아버지가 남편이 먼저 가야 되고 내가 그거를 해야 된다. 그리고 저는 거기에서 또 하나 발견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엄마가 아버지를 서포트하는 일을 50년 이상 하셨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그 일을 안 하게 될 때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될까요? 상실감. 그렇죠. 아. 내 존재에 대한 가치 상실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왜냐? 좋든 싫든 그것을 마구마구 열심히 하면서 내 존재를 인간은 확인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느 날 이제 그게 없어진 거예요. 아마 아이들을 이렇게 연속으로 키우시는 부모님들은 아시게 될 거예요. 애가 내 없으면 안 돼요. 남편도 내가 없으면 안 돼. 뭐 제대로 갖다 놓지를 못해. 뭐, 칠칠 맞아. 맞아. 예? 좀 남편이 깔끔하신 편이세요? 좀 내가 챙겨줘야 되는 편이세요? 깔끔해요? 의외네. 외적으로는 깔끔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깔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깔끔합니다. 남편분이 좀 깔끔하세요? 좀 아내가 챙겨줘야 됩니까?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챙겨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이런 경우인 거죠. 맞아, 맞아. 그러면 이제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아유 정말 전 양반은 나이 다 먹고 말이야. 어? 내가 진짜 애를 셋을 키우는 게 아니야. 어? 큰아들. 어? 이놈이 문제야. 배가 나와가지고 그냥. 먹는 것도 많이 먹고 진짜 설거지도 안 하고 그냥. 그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서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존재를 확인해요. 내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전 양반은 내가 없으면 안 돼. 없으면 안 될까요? 될까요? 더 잘 돼요. 더 잘 돼요. 더 잘 돼.
새엄마 커밍순, 새엄마 커밍순이야. 이제 그만 바로 태워봐라. 새엄마 저기 대기하고 있어, 대기하고 있어. 예? 자 그러면 이제 나는 그래도 이제 그걸로 나를 막 확인한다고요. 하, 나 없으면 안 되는 거. 우리 큰딸도 나 없으면 안 돼. 둘째도 안 돼. 아, 우리 막둥이는 막내, 지금 막둥이.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아가지고 그냥 하, 그냥 얘는 내가 없으면 다 내가 일일이 다 챙겨줘야 돼. 그 이 바쁜 거를 하면서 막 이게 입으로 원망하고 그러지만은 아 그게 나구나. 근데 어느 날 이제 우리 막내도 크겠죠. 막내도 이제 군대를 갔다 올지 몰라요. 이제 얘가 그렇죠. 이제 초등학생, 중학생이 되면 핸드폰 비밀번호를 당연히 엄마 생일로 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면서 그 비밀번호는 누구의 생일로 바뀔까요? 여자친구. 새엄마 생일번호로 바뀔지 몰라요. 새엄마로 바뀔지 몰라요. 정말 충격이에요, 충격이에요. 자, 그럼 이제 여자친구로 바뀐다고요. 그리고 이제 아들이 이제 엄마가 아들 방에 오는 걸 좀 싫어하는 나이가 올지 몰라요. 지금 아들 혼자잖아요. 아니면은 누구랑 자나요? 누구랑 다 같이 식구요. 그러면 이제 어느 날 얘가 되면 이제 조금 되면 혼자 자기를 원해할 그러니까. 때가 있어요. 그리고 컴퓨터를 사달라고 할 거예요. 어느 순간. 그리고는 항상 집에 가면 이어폰으로 뭘 방에서 자꾸 듣고 있을 거예요. 영어회화, 영어회화, 영어회화를 듣고 있을 거예요. 영어회화를 듣고 있을 거야. 그러면서 엄마가 자기 방에 오는 걸 조금 싫어요. 싫어해. 노크 안 하고 들어오는 거 엄청 싫어해요. 영어회화 방해가 되니까, 영어회화가 방해가 되니까 엄청 싫어해, 엄청 싫어해. 예? 그러면서 이제, 아, 이제는 내 아들이 좀 내가 이렇게 좀 가는 걸 좀 불편해 하는구나. 아, 내 남편도 이제는 자기가 알아서 잘 하는구나. 그럼 이제 사람이 그런 현상이 생긴다는 거죠. 휴가 갑자기 간 사람은요, 휴가지에서 재미나게 잘 못 놀아요. 좀 불안해요. 맞아요. 손 이렇게 이러고 있다고. 강의만 맨날 하다가 뉴욕에 가보세요. 강의가 안 돼요. 강의가 안 되고 계속 디스카운트 오케이? 디스카운트 오케이? 디스카운트! 디스카운트! 세일? 노 세일? 이제 이것만 계속하고 거기선 강의할 일이 없잖아요. 에? 그러면 이제 그게 막 쉬고 이럴 줄 알지만 제가 몇 년 전부터 해보니까 사람이 불안하더라고요. 막 이렇게 손발이 이렇게 돼요. 네. 그러면서 저는 그런 얘기를 안 할 줄 알았는데 제 마음에서 그런 무언의 말이 탁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아, 나는 놀면 아프구나. 안 되겠구나. 난 놀면 아프구나. 난 일하다가 죽어야겠다. 일하다가 사명을 마쳐야 되겠구나. 무대에서. 죽어야 되겠구나. 무대에서. 나는 우리 엄마, 우리 아빠처럼 안 살라고 그랬는데. 근데 내가 엄마랑 아빠랑 거의 비슷하게 살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잘 쉴지를 모르더라고요. 저는 오늘 그래서 휴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논다는 건 무엇인지, 쉰다는 건 무엇인 건지. 이 8월에 아마 좀 잘 쉬어야 저희는 9월부터 또 뭔가 열심히 일을 하겠죠. 그런데 오늘은 이 강의가 잘 안 먹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강의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냥 그런 사람이 많지가 않은 것 같네요. 여기 지금 그런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고 지금 근데 어쨌든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미 초등학생들은 지금 눈이 많이 감겼거든요. 지금 학교 쉬고 싶은데 지금 제가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정말. 자 오늘 무척 힘든 강의예요. 그러면 쉰다는 것은 무엇이냐? 어떻게 할 때 쉬는 것이냐? 왜 우리는 열심히 살다가 휴식을 취하는데? 이 휴식이 낯선가? 이게 어색한가? 저는 그 가장 첫 번째 이유를 뭐로 꼽고 싶냐면 우리는 잘 쉬는 부모를 본 적이 별로 없다는 것. 그러니까 내 부모님이 그 잘 쉰다는 게 뭐 대단한 거겠습니까? 음식 대단한 거 먹지 않아도 가족끼리 행복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뭐 이렇게 상추에다가 이렇게 캐비어 같은 거 얹어가지고 예? 이렇게 그런 거 아니면 음식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가볍게 이렇게 가정식 백반으로 먹을 수 있다고요. 예? 그런 거. 그런데 그 별거 아닌 건데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요. 전 결혼을 하고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느꼈던 게 뭐냐면 와이프의 집안은 네 식구였는데 여행을 좀 자주 갔다는 거예요. 그럼 뭐 외국으로 간 것도 아니고 이제 국내로 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고속도로를 타다가
차가 막히면 국도로 빠졌대요. 그러다가 이제 배가 고프니까 이제 버너나 이런 거에 꺼내가지고 가족들끼리 이제 거기에서 뭐 라면도 끓여 먹고 밥도 라면도 끓여 먹고 이제 캐비어를 먹은 거예요. 캐비어를? 예? 네? 그거 아니면 여행도 아니잖아요. 예? 네? 그 참치 먹는 거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 얘기를 할 때는 장인어른은 돌아가셨는데도 그 얘기가 되게 이렇게 그 현장에 있는 사람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느꼈어요. 아, 나는 가족 여행을 목적으로 여행을 간 적이 한 번도 없구나. 없구나. 그래서 저는 오늘 특별히 앞에 이렇게 앉으신 이 두 가족이 가족? 특별히 부럽기도 하고 약간은 신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어떤 감정을 느낄까? 나중에 커서. 뭔가 이 기억을 이 친구들이 지금 기억 안 하는 것 같죠?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초등학생들 제가 중학생들 강의해 보니까요. 이렇게 안 듣는 것 같죠?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어. 이렇게 하면서 다 들어요. 처음으로 웃었어요, 지금. 이렇게 하고 해서 다 들은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제 강의 중간에 이제 인터미션 나가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제 초등학생 애들이 이렇게 해요. 강의 재밌었어요. 다 듣고 있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희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른이 된 어른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어렸을 적에 우리가 이 친구들만 했던 그때 어머니 아버지들의 기억을 갖고 계신 게 있으시죠? 그럼요. 그때 기억이 있다고요. 그럼요. 그리고 되게 생생하게 있어요. 아이들은 다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가족 모임이 참 부럽기도 하고 제 입장에서 한편으로는 생소하고 심지어는 낯설기도 하는 거죠. 아, 가족끼리 이런 모임을 간다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 가족끼리 이 저녁에 와서 이 강의를 듣는다는 것, 이 어린 아이들이 어떤 느낌을 가질까? 나이가 이제 들어서 그렇게 생각하겠죠. 아빠, 그 옛날에 그 불법 체류자 같은 아저씨 있었잖아. 한국말 겁나 잘하고, 어? 막 욕하고 막 강사인데. 내 흉내 내고. 내 흉내 내고. 막 어린이들 사랑하지 않고 까고 했던 반 믿음적인 아저씨 있잖아. 그 아저씨 지금도 노가리 까나? 막 이러면서. 아마 그렇게 다 기억을 할 거라고요. 그러면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부모님은 유산을 물려주신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그리고 자기의 남편과 자기의 아내와 자기의 자녀들과 다시 또 이런 유사한 모임을 또 같이 가겠죠. 갈 때 중요한 건 이겁니다. 갈 때 상당히 자연스럽게 이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 자기가 어렸을 적에 경험해봤던 거기 때문이죠. 네? 여러분, 뉴욕에 가서도 느낀 거예요. 사람들은요, 엄마 밥상을 원해요. 막 화려한 음식, 막 뭐 무슨 미슐랭 가이드에 뭐 2스타, 3스타 그런 거 맨날 먹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맨날 못 먹어요. 맨날 먹을 수 없어요. 왜냐? 돈이 없기 때문이에요. 돈이 너무 비싸요. 돈이 없기 때문에 먹을 수 없어요. 근데 설령 돈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 맨날 먹지 못합니다. 진리입니다. 엄마 밥상이, 엄마 밥상. 저희 엄마 전라도 해남 분이요. 아, 음식도 요리 엄청 잘하셔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냐면 엄마가 돌아가시면 이 요리를 못 먹을 것 같아서 아내에게 전수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 엄마 꽃게를 엄청 잘하셔요. 꽃게를 삶아 가지고 양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이거 비결 좀 가르쳐 줘. 그랬더니 이것을 이렇게 이거 저기 생살에다가 양념을 하고 그러고 나서 쪄야 돼. 그리고 지글지글 물이 없을 때까지 끓고 마지막이 미연이요. 미연. 조미료. 미연을 조금 넣어야 돼. 엄마 밥상은 미연이구나. 조미료구나. 엄마 손맛의 비밀. M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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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몸에 MSG. 오케이. 자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아, 그걸 다 기억하잖아요. 어렸을 적 그걸 기억한다고요. 그러네요. 나이 먹어서 화려한 식당 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어렸을 적 먹었던 음식을 먹고 싶어 해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지금 이 일을 기억하고 자기 남편과 자기 아내와 자기의 자녀들과 자연스럽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그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왜 휴가에 가서 마치 꽁꽁 얼어있던 그 밖에 있다가 실내에 따뜻하게 들어왔을 때 동상이 걸리는 현상이 나타날까요?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괜찮은 휴가를, 괜찮은 가족관계를 본 적이 없으니까 어느 날 행복한 가족이 불안한 거예요. 참 묘한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조금 다툼이 있을 것 같은 남자를 무의식적으로 고르는 현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행복이 불안한 거죠.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는 남자의 품에 안겨서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돼? 그러다 그 행복이 깨지면 내가 이런 ᄉ이 내가 어쩐지 요즘 잘 나갔다 씨. 처음 있는 곳으로 돌아온 거야. 그 처음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자기 엄마 아빠가 살던 방식을 많이 본 그 패턴이에요. 거기에 길들여진 것, 그것을 자기의 고향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엄마 밥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MSG. MSG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엄마 밥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아이를 데리고 오신 부모님들은 아이에게 엄청난 유산을 물려주신 거예요. 그 자체로. 돈 같은 거 물려주지 마세요. 그런 거 있으면 져주세요. 져주시고 애들한테는 이 함께한 추억으로서 이런 걸 이제 물려주는 거죠. 나 오늘 내 딸이나 내 아들하고 내 저기 가족하고 왔다. 와이프나 남편 손 한번 들어주세요. 꽤 많이 오셨어요. 진짜로. 보세요. 물려준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왜 우리는 놀면 아프다고 얘기하냐면 갑자기 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놀려고 하기 때문. 이번에 여행을 같이 간 친한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거는 노년에 그림을 그리고 싶대요. 그런데 뭐 대단한 욕심도 아니에요. 그냥 그림을 그리고 싶대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나중에 정년퇴임하고 그림을 그리려고 하면 그림 그리기 쉽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대단한 그림 아니라도 집에서 한번 그려봐라. 어떤 때에는 그냥 이렇게 뭐 티슈에다가, 어떤 때에는 뭐 화장지에다가, 어떤 때에는 뭐 이렇게 테이블 밑에 깔려진 거기에다 한번 그려봐라. 그리고 그것을 모아서 일정 기간이 되면 차라리 그대로 액자에 넣어서 전시회를 한번 해보자. 지금 이런 걸 해보지 않으면 나중에 은퇴하고 그림 그리겠다라는 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나 은퇴하고 뭐 할 거야? 라고 하는데 지금은 안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네. 나 돈이 생기면 뭐 할 거야? 뭐 할 거야? 우리 애들 다 크고 나면 이거 해야지. 어머니 하시고 싶은 게 있나요? 지금은 할 수 없지만 아이들이 어려서 어떤 게 있나요? 어떤 거예요? 여행. 여행? 여행. 아, 역시. 다른 분과 여행인가요? 아니면 기존 그분과 여행인가요? 기존의 남편과 여행. 참 너무 멀리 떨어져 안 계셔가지고 지금. 아유. 그렇다면 저는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아이들이 이렇게 크고 있는 바쁜 와중에 아이들한테 잠시 양해를 구하고 엄마 아빠하고 잠깐 가까운 데 마실 좀 갔다 올게. 그러니까 엄마 아빠 우리 알래스카에 골프가 있어서 그 크랙에 골프공 들어가면 막 루프 막 300m 타고 아빠가 공 짜줘와야 돼. 너희들 언더스탠 할 수 있지? 언더스탠. 그래가지고 지금부터라도 그런 걸 조금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 데를 가지 않고 내가 얘네들 다 크고 얘 중학교만 마치면 우리 막내 고등학교만 마치면 왜냐 그 전까지는 돈 들어갈 게 많으니까. 맞아. 근데 얘 군대만 갔다 오면 또 미루고. 얘 또 장가만 가면 또 미루고. 그러면 이제 나중에 얘 장가 가고 애 낳는데 그때는 엄마는 골다공증. 걸어 다닐 수도 없고. 그 남편은 이제 골다공증 아내하고 안 가려고 그러거든요. 그냥 휠체어 미는 게 힘드니까. 안 돼. 되게 슬프다. 네. 슬픈 현실적이에요. 아버님은 은퇴하시고 하시고 싶은 게 혹시 있나요? 책 쓰고 싶어요.
책 쓰고 싶어요. 주로 책하고 책으로 계속 밀어요. 저자는 모르는데 저자는 모르는데 책으로 계속 밀어요. 아버지 끈기가 엄청 좋으셔요. 자, 그러면은 지금 그러실 수도 있지만 지금 아이들을 키우고 정서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상대적으로 여유가 없고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는 요 짜투리 시간을 쪼개서 책을 글을 써보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조금씩이라도.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모아서 나중에 하나의 작은 책으로 에세이처럼 발표를 하는 거죠. 이거는 완성된 저자들이 절대로 할 수 없는 형태의 책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냥 전문 책 쓰는 분들은 그렇죠. 그 나름의 책을 쓰시지만 이런 형태에서 나오는 그 글귀나 그런 것들은 완성된 그들은 또 할 수 없는 아버지의 그 딱 그 상황에서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어머니는 혹시 일을 하시나요? 아니면은 일을 그러면 은퇴하시면 하시고 싶은 게 혹시 있으세요? 그 중에 하나만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림도 그리고 싶고요. 그림도 그리고 그림도 이거 삼봉 삼봉도 하시고 썼다도 돌리시고 그리고 남편 책 쓰면 이제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해봐야 된다. 지금 전혀 하지 않는 것을 정년퇴임하고 하려고 할 때는 힘들다는 거. 그리고 어색하다는 거. 그리고 몸에 길이 안 나 있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휴가에 대해서 어느 날 우리가 삶의 중간에 휴가를 가든 아니면 정년퇴임을 하고 조금 꽤나 긴 휴가를 가든 우리에게는 어쨌든 그 휴가의 기간이 주어질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억울한 것 같아요. 난 놀면 더 아파. 난 일하다가 죽을 인생이야. 라고 얘기한다면 너무 억울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삶의 휴가를 보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느끼는 가장 큰 감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억울하다는 겁니다. 나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내 아이들이 나 없는데 더 잘 돼. 더 잘해. 더 잘 돼. 말하지. 더 잘해. 나 없으면 안 될 거 외국 갔는데 막 더 잘하는 거야. 엄마는 돈만 보내주면 이제 더 잘해. 애가 더 밝아졌어 막. 엄마 밥상 안 먹으니까 더 좋아진 거야. 더 좋아졌어. 네. MSG 안 먹으니까. 안 먹으니까. 그럼 이제 속으로 뭐지? 뭐지? 내 존재의 이유는? 이제 그런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거죠. 저희는 그래서 그 휴가에 대한 것을 어린 나이에서부터 보고 배우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휴가 중에 하나는 이런 곳에 오신 것도 전 휴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것도 휴가죠. 네. 가족 휴가 여기 오신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여기 내시고 오신 거죠. 지역 어디에서 오신 거예요, 언니? 춘천, 춘천. 저는 느낌이 서울이 아닐 것 같았어요. 좀 서울하고 한 50km 이상은 떨어졌다. 50km. 이 가족은 50km 이상이다. 전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자, 아버님. 자, 책을 많이 보시는 아버님. 아버님은 어디에서 오신 건가요? 가족, 이 가족 이끌고 오게. 예? 은평구. 은평구 대치동. 저는 강남구는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강남구 대치동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온 것 자체가 휴가, 휴가. 완전 휴가. 최고의 휴가죠. 그리고 아마 우리 뒤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모든 일이 마무리되고 나서 휴가를 즐기려고 하면 막상 그날이 오면 우리의 마음의 근육들이 저리고 그리고는 동상이 걸려 버릴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퍽 하고 터져버리는 거죠. 그 실인 거예요. 휴가가. 마음이 실인 것처럼. 네. 오늘 특별히 우리 여러 가족이 오셨지만 우리 가족들끼리 오시고 자녀를 또 데리고 이 쉽지 않은 걸음을 하신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오늘 저 관객들도 좀 엉뚱한 상상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어떤 상상을 하고 계실까요? 이분들이 마치 영화 감독들인 것 마냥 본인들이 네. 본인들이 네. 카메라 감독인 것 마냥 오늘 전부 다 핸드폰으로 다 촬영하고 계시고요. 아니 예전에 사실 이런 분위기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핸드폰이 다 좋아지면서 각자 다 이제 이렇게 미디어 내 손 안에 미디어잖아요. 정말 그 말 그대로 그러다 보니까
각자만의 어떤 시선으로 저희를 이렇게 지금 다 잡아주고 계시잖아요. 자, 여러분들의 또 엉뚱한 사상과 함께 하겠습니다. 김창욱 교수님의 멋진 강의 여러분 큰 박수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혼하시기 전인 분 손 한 번만 펴해 주십시오. 지금 싱글들이 상당히 많이 오셨네요. 아, 결혼했는데 또 계획이 있을 수도 있죠. 한두 번 정도. 자, 이 장모님들이 좋아하는 그 사위 상이 있습니다. 장모님이 해주시는 음식을 매우 맛있게 먹는 그런 사위들은 되게 장모님의 사랑을 크게 받습니다. 이렇게 막 장모님 한 그릇 더 주십시오 막 이런 사람. 거기다 또 이제 좀 거짓말도 붙여서 아 저희 집에서 먹으면 이렇게 많이 못 먹는데요. 장모님이 해주시면 정말 맛있네요. 아 장모님이 이렇게 그 이렇게 렌즈에 데펴 주신 햇반이 최고입니다. 아 장모님 짱. 너무 맛있어요. 달라. 달라. 어머니는 3분 돌리시거든요. 플라스틱에서 그 유해 물질 많이 나오게. 그런데 여자도 보면은요. 여성분들 뭐 소개팅하고 이럴 때 가보세요. 레이나 선생님도 이제 소개팅 딱 했는데 남자하고 식사를 딱 하는데 남자가 음식을 되게 깔짝깔짝하게 먹어요. 예? 그리고 막 이렇게 당근을 이렇게 건져내. 예? 막 이렇게 갈려서 먹어요. 예, 그리고 막 피클 나오니까 아, 저 오이 알러지 있어요. 오우 표정 봐 벌써 이런 남자인데 건물 갖고 있다 어떨까요? 반전이네. 아, 같이 가려요 같이. 제대로 반전인데요. 그리고 건물이 있으면 뭐 채식주의자 하는 거죠 뭐. 당근은 제가. 그리고 당근은 본인이 먹어요. 우리 성정원 아나운서는 좀 음식 안 가리고 잘 먹는 편입니까? 저는 젖은 멸치 빼고는 다 잘 먹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찌개에 멸치 들어가면 그거는 좀 못 견디겠더라고요. 맞아. 된장찌개에 그 멸치 들어가면은 된장 좋아하는데도. 근데 만약에 막 이런 경우가 생겼어요. 네. 정말 마음에 드는 여성이 있어요. 나 이 여자하고 꼭 결혼하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장모님한테 인사드리러 그 집에 갔는데 장모님이 된장찌개에 젖은 멸치 엄청 큰 거. 내가 제일 잘하는 요리네. 비늘 엄지손가락만 한 거 막 이런 거. 근데 엄청 많이 막 그거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뭐 이렇게 예? 우리 송서방 이제 뭐 어머니라고 생각하고 먹어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벌써도 되게 불편해 보이네요. 일단 뭐 그 자리에선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야죠. 일단은 삼켜야죠 막. 예. 한 끼니까 그냥 삼키지 않을까요? 자네 다음 주에 와서 또 먹게나. 아, 좋아하나 봐. 저주면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 처음 봤어. 그럼 곤란하죠. 곤란해요 그러면. 예? 그럼 힘들 것 같은데요. 매번 먹으라 그러면은 네. 글쎄 정말 사랑하지 않는다면 힘들 것 같은데요. 저는. 그래요? 네. 레이나 선생님은 음식 가리는 거 솔직히 있으면 얘기 한번 해주세요. 솔직히. 생마늘. 아 생마늘 잘 안 먹어요? 알러지 있어요. 네. 그래서 사람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안 돼요. 사람이 안 된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뭐 음식 가리는 건 뭐 있나요? 저는 글쎄 가리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맛으로 먹어본 적이 없어요 음식을. 그러면요? 양으로 먹어봤죠. 양으로? 네. 양을 많이 주면 무조건 좋아하니까? 저는 뭐 그냥 다 그냥 뭐 가리지 않고 다 먹는 것 같아요. 개고기만 안 먹어요. 아 개고기는 안 드시고요. 네. 레일라 선생님은 그런 거 안 드시죠? 네. 보신탕도 안 먹고 네. 추어탕도 안 먹어요. 아 그래요? 그 제가 시골 사람이다 보니까 시골에 장터에 가면 요즘은 이렇게 믹서기로 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재래시장 가면 할머님들이 살아있는 미꾸라지를 가지고요. 맷돌 자체가 아니에요. 그 바구니인데요. 그게 플라스틱 된 거 이렇게 구멍 있는 거 있죠. 그거랑 이렇게 사이에 넣고 빡빡빡 어릴 때 그 막 이렇게 터지는 걸 봐가지고요. 그 이후로는 안 먹어요. 맛있겠다. 겨울 미꾸라지. 난 집에서 내가 가는데. 오케이. 사람마다요. 저희 어머니는 그러셨어요. 음식을 제가 깔짝깔짝하게 먹잖아요. 아가. 복이 달아나야. 맞아. 복 날아간다고. 뜸뜸 쳐먹어. 이 모질이 같은 놈아. 복이 달아나. 이게 뜸뜸 쳐먹으라는 게 뭔가요? 음식을? 퍽퍽 먹으라고? 복 있게. 푹푹 그렇게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 여성들도요 남자하고 데이트를 타는데 남자가 되게 복스럽게 밥을 먹어요. 그러면 약간 그 남자에게 점수가 올라가요. 맞아. 올라가는 게 있나요? 네. 그 있다니까요. 남자가 딱 이렇게 하면서 탁 이렇게 저는 뭐 음식 같은 거 별로 안 가립니다. 예.
하고 딱 먹으면 이 남자 괜찮은데? 근데 이제 남자는 여자하고 하는데 여자가 음식 저는 음식 안 가립니다. 미꾸라지 가라라! 그러면 남자는 그 여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네? 이쁘면 괜찮다. 정답. 정답이에요. 그런데 조금 제가 보기에는 오늘 전 맛에 대해서 한번 소개할까 합니다. 맛에 대해서? 별것 아닌데도 되게 맛있게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 주변에는 그런 사람이 있다. 손 한번 들어주세요. 나도. 네, 무령왕릉 오늘 또 왔어요. 무령왕릉이 맛있게 먹는다고 얘기하시네요. 내 남편은 내가 별로 음식을 맛있게 안 하는데도 되게 맛있게 먹는다. 손 한번 들어주세요. 나. 아, 그래요? 결혼하셨어요? 얼마 되셨어요, 결혼하신 지? 1년. 그럼 지금은 다 그럴 때예요. 지금은 알 수 없는 때죠. 그럼요. 내 남편은 나랑 결혼한 지 10년 이상 됐는데 내가 지금도 그냥 대충 이렇게 쫌락쫌락 이렇게 화학 조미료 치면은 맛있게 먹는다. 계셔요. 우리 마이크 한번 주시겠습니까? 우리 저 주황색 옷 입으신 어머니. 결혼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33년이요. 33년. 결혼하신 지? 예. 33년. 33년. 예. 한 놈인가요? 여러 놈인가요? 아니, 오케이.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한 놈. 한 놈. 대답을 또 한 놈으로 또 굳이 하시네요. 그분은 처음에 결혼 초부터 음식 어머니가 해주시는 걸 맛있게 막 드셨나요? 잘 먹었어요. 그때도요? 예. 그게 이 남자에 대한 점수에 도움이 됐나요? 조금은 됐죠. 아, 조금은? 조금? 네, 많이는 안 됐는데 조금 됐어요. 요즘은 그래도 나이 드시면 보통 아버지들이 반찬 투정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별로 안 하시고 지금도 막 이렇게 잘 잡수세요? 잘 먹어요. 그러는 남편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저 이제 요 카메라 보시고요. 카메라 보고. 여보, 뭐 이렇게 한마디. 제 음식 잘 먹어줘서 감사합니다. 아. 근데 음식을 잘 하실 것 같아. 33년 질릴만도 한데 여전히 아내가 해주는 웬만한 음식은 다 잘 먹고. 네. 그런데 저는 보면요, 비싼 음식도 깔짝깔짝 먹는 사람에게는 잘 안 사주고 싶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결혼하기 전에 소개팅 하면요, 되게 짜증나는 여자분들이 그런 여자분이에요. 음식을 되게 그냥 이렇게 안 먹어요. 그 앞에서 살은 쪘는데 안 먹어. 와, 이거 뭐 하자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깔짝 먹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찐 거예요? 예? 뭐 하자는 거냐고요. 빨리 그냥 먹든지. 예? 예, 집에 가서는 그러고.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 예, 그런데 야, 확 맛있게. 맞아. 별로 맛이 있는 것도 아닌데도 맛있게 먹는 때가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은 보면요, 밥을 맛있게 먹는 사람은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평상시에 그 사람 약간 패턴도 약간 긍정적이고 밝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것 같죠? 네. 밥 맛있게 먹자고 하고 식당 갈 때 되게 기분 좋아하는 여자들 있다고요. 이렇게 일할 때는 막 이렇게 이러다가 뭐 먹을까? 오늘 어디 갈까? 딱 점심시간 되면. 그리고 이제 점심 먹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저녁 뭐 먹을래? 점심 먹고 저녁 뭐 먹을 거 생각하고. 방금 먹었는데. 안 되게 돼 있어. 진짜. 자, 그런데 사람들 그런 사람 주위엔 친구도 많아요. 솔직히. 그리고 그 사람하고 밥 먹고 싶어요. 저는 이게 선순환의 법칙인 것 같아요. 뭔가를 맛있게 먹는 사람을 보면 사람들은 사주고 싶어요. 그렇죠. 그리고 남편이 음식을 맛있게 먹으면 아내는 좀 더 해주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에는 시킨 거였거든요. 시킨 건데 그냥 용기만 바꿔서 바꿔치기 해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한 것처럼 구라쳐가지고 그 저기 그냥 깨가루만 좀 쳐가지고 준 거였거든요. 아, 깨가루 하나가. 깨가루. 싱크대에 깨가루밖에 없어, 깨가루밖에. 네. 어쩐지 매번 맛이 달라. 여러 식당에서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성도 남자를 그런 사람을 보면 아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럼 이제 여자도 내가 요리를 조금 더 잘해봐야 되겠구나. 자꾸 맛있게 먹어주니까요. 그럼 이런 선순환이 벌어진다고요. 음식에 있어서도. 근데 제가 보기에 삶에 있어서도 삶을 되게 맛있게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별것 아닌데도. 근데 별것인데도 되게 삶을 깨작깨작하게 먹는 사람도 있어요. 네. 삶에 되게 별거를 받았는데 항상 삶에 대해서 깨작깨작하게 삶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 사람하고 밥 먹기가 싫지. 싫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 뭐 맨날 불평이 많아요. 뭐 음식에 뭐가 뭐 이렇게 들어갔다는 둥, 뭐 이거 저기다 침 뱉었을지도 모른다는 둥, 어? 손가락 탄 것다는 둥, 뭐 아 이거 뭐 이거 넣었어 뭐, 응. 아이고 이거 뭐 항상 불평 불만. 에? 와이프가 해준 거 그냥 대충 대충 감사하게 에? 먹으면 되는데, 아유 옛날에 우리 어머니는 여기다가 뭐를 더 쳤는데, 아유 이거 맛없다. 그럼 이제 아내가 뭐라고 할까요? 여보, 제가 좀 더 열심히 노력할게요. 이 모질이 같은 놈아. 밖에서 사 먹고 들어와라. 이렇게 하다 보면 자꾸 안 좋아진다고요. 하루에 세 끼를 먹는 거거든요, 사람이. 그렇죠. 물론 어떤 여성들은 다섯 끼를 먹는 사람도 있어요. 놀라운 세상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먹는 거, 맛에 대해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음식에도 맛이 있는 것처럼 삶도 맛있게 먹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별것 아닌 건데도 맛있게 먹고 어떤 사람은 상당히 별거를 받았는데도 그 삶을 깨작깨작하게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먹는 사람이 있죠. 자, 그런데 저는 음식을 언제 맛있게 먹었나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제가 그렇게 살이 찐 편은 아니에요. 근데 뉘앙스가 아니에요. 좋겠다 이놈아. 좋겠어 좋겠어. 나는 불량왕릉이야. 다음 주에 올 때는 왕관 쓰고 올 거야. 근데 제가 이게 살이 조금 없는 이유가 제가 음식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네. 지금 되게 되게 좋겠다. 그래서 오늘 빨간 내복 입고 왔니? 근데 이게 제가 6kg 찐 겁니다. 최근에요? 예전보다. 4-5년 전. 대학 다닐 때는 63kg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7kg 쪘네요. 지금 70이니까. 오준 선생님 몇 킬로 되시나요? 저는 지금 한 79? 79. 네, 저는 한 10kg 뺀 겁니다. 그러니까. 아, 그래요? 전에 그럼 돼지 지금도 만나면 그래서 못 알아보시는 분들 많아요. 살 빠졌어요? 살 빠져서. 더 빼실 생각 있나요? 한 5kg 정도 뺐으면 좋겠어요. 진짜? 아, 그래요. 우리 성종 아나운서는 지금 예. 몇 킬로 되나요? 지금 전 65, 6 정도. 65, 6. 그럼 제가 더 체중이 많이 나가는데 송 아나운서가 키가 크시잖아요, 교수님. 아, 그래요? 네. 아니, 송 아나운서가 머리가 커요. 무거워, 무거워. 머리가. 저만 당하는 게 아니었네요. 저는 착한 애들 엄청 공격합니다. 그런데 음식을 제가 잘 안 먹었는데요. 정말 맛있게 먹은 음식 딱 세 번 기억나는데 희한하게도 다 라면이에요. 어? 라면. 첫 번째는 언제 지금 생각해보면 맛있었냐면 고등학교 다닐 때요. 남자애들은 중간에 쉬는 시간에 그러니까 1, 2교시에 얼른 밥을 먹고요. 쉬는 시간에 엄청 빨리 뛰어가서 매점에서 라면을 먹습니다. 그거 다 이렇게 익히지도 않았는데 막 이렇게 들면 통째로 올라오는 거 있거든요. 덩어리. 찍으면 이렇게 덩어리로 올라가지고 막 반은 바삭바삭해요. 막 아가가가가. 예. 네. 먹고 있으면 여학생들이 더 빠른 속도로 먹어요. 아가가가가가가가. 그리고 그 쉬는 시간 안에 다 먹어야 되니까. 그렇죠. 10분 안에. 네. 그러니까 이제 한 1, 2분 안에 엄청 빨리 뛰어가서 컵라면에 물을 빡 넣고 한 1, 2분 안에 얼른 이거 확 먹고 다시 또 뛰어가야 되거든요. 그때 먹었던 라면이 저는 맞아. 너무너무 매우 맛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그 간이용으로 나온 김치도 없었던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그냥 그것만 먹어도 맛있더라고요. 김치 없이. 네, 두 번째는
군대에서 먹은 라면입니다. 맞아. 아, 군대 봉지 라면. 군대에서 갔다 오신 분 아시지만 이제 그 봉지 라면이라고. 맞아. 생 라면에다가 그걸 이렇게 부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스프를 넣고 이렇게 물을 부어가지고 그 군용 철사 그걸로 위에 통신선로 이렇게 쪼매가지고 겨울에 이제 그 난방기구 위에다 딱 올려놓고 딱 있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뽀글이, 뽀글이. 네, 뽀글이라고 하고 뭐 봉지라면이라고 하고 뭐 짜짜로니나 짜파게티 그런 거는 이제 일요일 날 군인들이 먹습니다. 왜냐하면 일요일은 그거 먹는 날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해가지고 은박지 탁 그걸 이제 풀어가지고 이걸 하아 먹고 그 은박지를 아와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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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그러게. 아. 뭐 그렇게 먹었나요? 그렇게 먹었죠. 아, 그리고 이상하게 휴가 나가서 집에서 해 먹잖아요. 아, 맞아. 휴가지 않나. 휴가지 않나. 그 엄마가 저 모질 같은 놈이 냄비 놔두고 병을 안 냄비 놔두고. 해봐요, 해봐요. 대부분 나 남자인데 집에 가서 그런 거 한번 해봤다. 손 한번 들어봐요. 다 한 번씩. 남자인데 군대 휴가 제대하거나 휴가 나와서. 안 하신 척만 하세요. 선생님. 나머지는 다 군 미필자들이에요. 군 미필자들. 네. 선생님 저기 휴가 나와서 해봤어요? 제대하고 해봤어요? 제대한. 아 마이크 잡고. 언제요? 제대한? 다음 날이요. 제대한 다음 날 그걸 먹어봤어요? 그거랑 냉동이랑 같이 돌려서. 그거랑 뭐랑이요? 냉동. 냉동만두 같은. 아 냉동만두. 만두 아 냉동만두랑 같이 집에서 먹으니까 맛이 군대만큼 있었어요? 조금 떨어졌어요? 그냥 몇 번 먹다가 그냥 바로. 아 안 먹게 돼. 아 몇 번 먹다가 엄마 먹으라고 주는 거 같아요. 아 진짜 그 맛이 안 나더라고요. 맛이 없죠? 네. 봐보세요. 희한하다니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 그 단기 선교로 아프리카를 갔는데요. 40명이 갔습니다. 제가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바로 가는 거여서 팀장을 맡겨줬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한국에서 가지고 간 음식들, 고추장, 라면, 쌀을 관리하라고 준 거예요. 근데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은밀하게 오시더니 창호가, 예 목사님, 내가 기도를 했는데 주님께서 자매들 몰래 라면을 먹으면 어떻겠냐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기도를 했는데. 재밌으시다. 목사님, 순종해야죠. 목사님, 순종.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목사님은 또 우리의 리더이시고 주의 종은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여자아이들이 전부 잔사. 왜냐하면 여자아이들이 좀 많이 가서 여자아이들까지 먹으면 너무 많이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들이 많이 먹더라고요. 진짜. 진짜 여자들이 조금 먹는다는 거예요? 그런 거 진짜 아닙니다. 가증스러운 것들. 아, 저는 안 믿어요. 저는 안 믿어요. 오직 주님만 믿어요. 저는 그런 여자들의 그거 안 믿어요. 그런데 이제 12시가 딱 넘고 아프리카를 가보면요. 밤하늘에서 별이 땅으로 그냥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불빛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되게 가깝습니다. 별이. 그렇게.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밤에 12시가 넘고 여자들이 다 자는 걸 확인하고 남자들끼리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남자들끼리 딱 모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금 마을을 떠나서. 마을을 떠나? 왜냐면 야 라면 하나 때문에 마을을 떠나. 아니면 냄새 나면 야. 이 무서운 년들이 깨버리니까. 어? 무슨 년들 깬다고요? 예? 여자들 깨니까. 다 알아. 라면 냄새가 엄청 진한 거 아시잖아요. 그 엄청 진하다고요. 그러니까 바람 오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이쪽으로 해가지고 그걸 해가지고 근데 뭐 용기가 없잖아요. 나뭇가지 꺾어가지고요. 그냥 이게 봉지에다가 이렇게 해서 먹는데 와 정말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한국에 와서 밤에 12시에 일어나가지고 먹어봤는데 그 맛이 또 안 나. 그 맛이 또 안 나요. 희한하게. 똑같은 라면인데. 똑같은 라면인데. 그러면서 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라면 맛이 바뀌었나? 이게 뭐 다른 게 들어간 건가? 아니면 군대에서 파는 거랑 아프리카에서 먹었던 거는 특수한 물질이 들어갔나? 근데 뭐가 이렇게 달라진 거지? 참 희한하네. 맞아. 그리고는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렇게 음식을 맛있게 먹었던 때는 자기 몸에 기름기가 없었던 때입니다. 학생 때도 그랬고 군대 있을 때는 더 그랬고 아프리카 갈 때는 한 달 있었기 때문에 한 3주가 정도가 되면 기름기가 쫙 빠져요. 사람이 거기 아프리카 음식을 먹으면요. 근데 그래도 안 빠지는 자매들이 있어요.
정말 충만한 자매들이에요. 충만한 자매들. 웬만해선 안 빠져요. 오지에 한 10년 쳐놔야 돼요. 안 빠져, 안 빠져. 와, 진짜 도가더라고요, 도게. 근데 그러고 보니 오지가 웬만한 안 가. 빠져, 웬만하면 빠지는데 안 빠져요. 근데 안 가, 또. 안 빠져. 아우, 진짜. 그런데 저는 이제 이게 기름이 없잖아요. 이게 말랐으니까. 그때 63kg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한 2주, 3주만 한국 음식을 못 먹으니까 한국 음식 먹을 때는 몰랐는데 이 민간의 음식들이 기름기가 많다고요, 되게. 그냥 막 먹는 거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가니까 아프리카 음식 그 우갈리라고 하는 거 그거 뭐 와 진짜 이가 갈리는 음식인데요. 그걸 먹는데 저는 이제 외국 음식도 원래 잘 못 먹는데 아프리카 음식이니까 더 못 먹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몸에 기름기가 쫙 빠지더라고. 그때는 이 국물 한 방울, 냄새 한 번, 그 면의 느낌 하나, 그리고는 이런 말도 안 해요. 아, 나는 김치 없이는 라면 못 먹어 이런 사람이 있다고요. 근데 그런 말이 안 나와요. 그냥 들어가더라고요. 그걸 심리학에서는 폭풍 흡입이라고 해요. 폭풍 흡입. 네? 어느 날 살다가 보면요, 자기의 마음에도 기름기가 빠지는 날이 오는 것 같아요. 사람이 좀 기름기가 넉넉할 때 여유롭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좀 살 있고 체격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좀 너그러울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안 그런 분도 계시고요. 그렇지만 비교적 보면 좀 살 있고 너그러운 사람들이 그렇죠. 좀 그런 게 두글두글한 게 있어요. 그래서 여성분들 중에서도 나는 너무 마르거나 근육질인 남자 좀 싫다. 나는 조금 이렇게 기댔을 때 푹신푹신한 기댔을 때 푹신푹신하고 좀 이렇게 그런 거 느껴지는 남자 오 선생님 같은 스타일 좋다고요. 좋은 시스템이죠. 그렇죠. 이렇게 애들도 너무 좋아하죠. 그렇죠. 네네. 아이들도 좋아하고 네. 와이프도 이렇게 탁 이렇게 좋아하고. 근데 이제 너무 마른 남자는 이렇게 안기다가 아 이렇게 찔린다고 이렇게 아퍼 아. 그런데 사람도 마음에 좀 기름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에 기름기가 있을 때는 웬만한 사람이 뭐라고 해도 다 용서가 됩니다. 남편이 조금 좀 얄미운 짓 해도 아 그래 저 사람도 다 힘들으니까 그럴 수 있지. 얘들아 총 사와라. 대머리판으로 아빠 좀 봐드려야 되겠다. 항상 여유 있게. 그때 유머도 나오고. 예? 유머 나오니까 사람들도 이렇게 다 좋아진다고요. 선순환이 된다고요. 근데 이제 사람이 어느 날 마음의 기름기가 쫙 하고 빠지는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 그런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만사형통을 중장기적으로 시청하시거나 만사형통에 찾아오시는 분들 정도 되면 기름기가 있는 분보다 기름기가 없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사람이 마음의 기름기가 있을 땐 이런 종류의 이야기가 잘 안 들어옵니다. 아무나 기름기가 너무 많으니까 맛이 없구나. 그렇죠. 맛이 없는 거야. 그 맛이 안 나는. 이것저것 많이 이렇게 들어와 있으니까 뭐 라면 같은 거 아유 나는 뭐 좀 그래. 나 생라면 아니면 안 먹어. 오키나와에서 먹는 거 생라면. 나는 생라면이야. 아리가또. 나 튀긴 거 못 먹어. 알러지 있잖아. 이러면서 이제 음식을 가리게 되는데 어느 날 삶에 기름기가 쫙 하고 빠지는 날. 저는 삶에 두 가지 맛인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삶에는 분명히 맛있고 좋은 게 있습니다. 좋은 차도 있고 세상엔 좋은 집도 있습니다. 그리고 몸이 건강할 때도 좋은 거죠. 그리고 옷도 명품이 있습니다. 오늘 레이나 선생님이 아까 분장실에서 저 옷을 입으면서 되게 이거 좋은 거 같더라고요. 저번 주에 했던 거는 5만 원 주고 득템했다고 그 하더라고요. 그거 이렇게 커튼 같은 거 있잖아요. 커튼인데 복대 쪼여가지고 한 거. 그거는 이제 5만 원인데 이거는 조금 그거보다 더 주신 거죠, 레이나 선생님? 네. 아,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 뽕 뽑아야 된다고 많이 입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지금 되게 예쁘잖아요. 맞아, 여기 지금 뭐 바구리에다가 딸기라도 조금 들어가지고 네? 숲에서 난쟁이들한테 팔아서 뒤지게 하면 돼요. 완전 그런 캐릭터거든요. 이렇게. 자, 이 목소리 한번 해주세요. 한다고 다 하는구나. 이러니까 시집을 못 가지. 아가씨가 사람의 적이야. 아가씨가 좀 뺄지도 알아야 되는데 시킨다고 다 하는구나. 철이 없어, 철이 없어. 저 사람을 다 밥으로 만든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비싼 옷 좋은 거 있다고요. 세상에는
저는 그 맛을 즐길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삶에는 좋은 게 있습니다. 즐길 줄 알아야죠. 그렇지만 삶은 늘 우리 마음대로 되지는 않는 거죠. 않죠. 어느 날 이유가 뭔진 모르지만 내 삶의 기름기가, 내 영혼의 기름기가 정말 하나도 없이 쫙 하고 빠지는 것 같은 때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삶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또 다른 선물로 주시는 게 사람의 기름기를 빼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기름기를 넣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인 것 같지만 사람의 기름기를 빼가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선물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혹여나 내 영혼의 기름기가 다 빠졌다라고 하면 아, 내가 기적이 일상이 되어서 더 이상 삶의 맛이 없었는데 이미 우리에게는 기적과 같은 삶의 맛이 사방에 있는데 나는 더 이상 만성이 돼버렸고 길들여져 버렸고 익숙해져서 나는 고맙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놀랍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감사하다는 건 생각하다는 단어거든요. 사람이 정말 의식을 갖고 생각해보면 감사할 일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배고플 때 되게 깊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간은 되게 이렇게 부유하거나 마음의 기름기가 넉넉해지면 사람은 또 그때는 다른 생각을 하게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너무 기름을 허겁지겁 채우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이 기름기가 없는 상태에 내 마음의 광야로 나가서 아주 적막한 중에 아주 조그맣게 내려주는 삶의 음식이 있는데 그 음식을 눈을 감고 천천히 음미하다 보면 아, 내가 잃어버린 고마움이 있었구나. 아, 내가 당연하게 생각한 기적들이 있었구나. 아, 내가 더 많이 먹고 더 좋은 걸 먹어야 내가 괜찮아질 거라고 계속 나를 속이면서 살아온 거구나. 아, 내가 이미 괜찮은 걸 받았구나 라는 것을 아주 마음속 깊이 깨달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기름기가 있든 기름기가 없든 어떤 상황이 있든 앞으로 그런 상황은 계속 반복되겠지만 어떤 상황이어도 생각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더 건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